유튜브 그 미식하예요.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 영상 올렸거든요. 영상 올려와서 오늘은 이제 어떤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찍은 거냐면 이제 이거 떡볶이 제품인데요. 그 꼬불꼬불 쫄면 야채 채 떡볶이라고 이제 안에 이제 어묵은 안 들어 있고 이제 떡하고 이제 쫄면 사리인가요? 쫄면 사리하고 이제 야채 건더기 수프하고 이제 떡하고 이렇게 들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제 어묵은 제가 따로 사와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산 건데 이제 이게 제품은 이제 칠갑 농산인가요? 잠깐 여기 제품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떡볶이, 떡하고, 이제 쫄면하고, 양념장하고, 이제 야채 스프.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제, 안에 양념장은 이제 두개 들어있죠. 이게 아무래도 2인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보통 이제 2인분 정도 되죠. 이런 거는 이제 어제 저는 이거를 한 봉지에 1,490원, 그러니까 두 봉지에 2,98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봉지에 1,500원인데 이거 한 봉지에 1,500원 정도면요. 사실 이게 다른 데에서 떡볶이 사 먹으려면 보통 이제 뭐지? 이제 사 먹으려 해도 보통 1인분에 3,000원 이상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 봉지에 갖고 2인분이니까, 1,490원은 2인분이니까 거의 저렴한 거죠. 만들어서 먹는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이거 GS 슈퍼에서 샀고요. 이제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거기 이제 GS 슈퍼에 이제 갔는데, 이제 저희 이제 엄마하고 이제 같은 교회 다니신 분이 그한 거기 일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그분한테 계산하고 딱 나왔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떡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떡볶이 떡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정도. 그 떡은 뭐 크기는 이제 큰편 아니고요. 작은 미니떡 정도예요. 미니떡이고요. 딱 사이즈는 이제 딱두 사람이서 먹기 딱 좋은 사이즈가 되겠더라고요. 저희 이거 해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나눠 먹거든요. 딱 충분하더라고요. 양 자체가 2, 3인분 정도 돼 나온 것 같더라고요. 2인분에서 3인분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 3인분? 이제 조금씩 떠가지고 먹으니까 세 명이서 딱 좋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한번더 샀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한번 끓여서 오늘 한번 해 먹어본 거라 빈 봉지를 제가 갖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빈봉지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거 원래 다른 데 가서 이런 제품처럼 뭐 떡볶이 이런 제품 사려면은 이제 보통 이제 라면 사리 드는 거잖아요. 쫄면이 아니고 여긴 쫄면 사리인데 쫄면 말고 약간 라면 사리가 드는 건 대부분 그렇게 산다 해도 보통 거의 3, 4천 원 넘어가잖아요. 2인분에 그쵸. 2, 3인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넘어가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저렴하게 샀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는 저렴한 게 아닌데, 아마 그때 세일한다고 해서, 이게, 여기 저희 있는데 GS 슈퍼에서 이제 내일까지 행사로 1,49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일요일까지니까. 월요일 되면 이제 못 써먹죠. 근데 사시려면은 이제 내일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가가지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 셋째 주 일요일이니까 쉬는 날이 아니죠. 둘째 주 넷째 주 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쉬는 날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 가가지고 이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품 자체는 오늘 안 그래도 이 제품 만들어 보려고 어묵 사왔는데 어묵은 제가 이제 식자재 마트 가서 산 건데, 1kg에 2,800원 정도 줬거든요. 양 엄청 많은 건데요. 오뎅이. 이게 1kg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으로, 1kg를 반으로 나누면 500g씩 두 개가 나오는, 500g씩 나오는데, 500g에 1,400원?
정도면 양 많은 거잖아요. 보통 다른 데 가면 500g 하면 보통 5, 600g 하는데 보통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kg짜리 양 많은 거를 이제 부산 어묵인데, 예, 부산 어묵 맞아요. 어쨌든 부산 어묵인데, 이제 양 많은 거 어쨌든 간에 2,800원 정도에 주고 샀으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긴 한것 같아요. 식자재 마트가 다른 데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딱히 산 거라고는 이제 많이 없고요. 근데 어묵하고 이제 여기 뭐냐면은 저번에 에이스는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 같다고 해야 되나? 에이스는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에이스는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거 세모금에 1,880원인가요? 1,880원. 그러니까 이제 660원 정도. 네, 66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거 한 개다. 660원 정도 하시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에이스 과자 어쨌든 간에 소개해드린 거 같아서 얘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얘는 이제 미국 거 사는 건데 하나로 돼 있죠. 이게 농협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만 파는 거고요. 이제 다른 데서는 안 팔더라고 얘는. 네, 웬만해서는 이제 만든 데는 믿지? 푸드 강원도 원주시에서 만든 거고요. 이제 농협 하나로 유통에서 말해도 이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만 파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다른 데서 이런 PB 제품 팔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1980원 정도 샀어요. 이 정도 되는데 양이 아마 이 정도 되는 건데 양이 아마 1980원이면은 이 정도 2,000원 정도 충분하긴 충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짠 것까지 저도 가끔 좋아하긴 좋아해요. 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어쨌든 간에 짠 것까지 좀 유명하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한번 사봤는데 엄마랑 이거 사고 이제 그 떡볶이는 오뎅은 이제 식자재마트에 샀고 이거는 농협 하나마트에 샀고 오늘은 이제 GS 와가지고 뭘 샀냐면은 이제 사이다 한 병하고 1.5리터짜리 그거 한 병하고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샀어요. 엄마가 이제 굽기 넣는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산 건데 돈좀 많이 쓴것 같아요. 저 이번 달에 뭐 아빠 월급 나오면 돈 받긴 하지만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또 무슨 영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저도 댓글에다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었으면 좋은지 한번 많이 좀 달아주세요. 저 댓글 뭐 봐도 뭐 상관이 안 하니까 제가 신경을 또안 쓰니까 뭐 거의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 찍는 거 말고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하는데 뭐 어쨌든간에 저희 동생 생일날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때 생일 축하한다는 말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